전 집에서 엘만 게임 대전 돌렸지요. 엘만 게임 대전 돌렸다고요? 제가 보던 그 에소드 유튜버 분께서 유튜브 활동, 에소드 관련된 유튜브 활동이 잠시 중단하고 좀 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게 글들이 많이 나오더래. 요즘 그 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제가 좀 은근히 좀 챙겨보는 그 유튜버 분들도 이제 이제 없고 하니까. 저도 9살 때부터 에소드에서. 9살 때부터 에소드 했다고요? 아, 랭킹이 9살 때부터 했으면 나는 2008년 때 그때 오비테 했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와! 야, 소름이네. 랭킹님 태어나기 전에 내가 했구나. 에소드가 07년이죠. 저는 네, 27이니까 그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때 만들어서 이제 딱 하고 거의 태초의 시기부터 시작했지. 그때 에소드 초창기 때 원년 멤버였던 일리장성님이랑 미큐님이랑 아인브로크님이랑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이렇게 나까지 합해서 네 명이서 거의 그 에소드 이것저것 많이 홍보하고 그랬지. 블로그를 조립하려고. 너는 몇 년에 접했지? 나? 허기 242. 저 새끼를 그냥 죽일까? 아니 그럼 죽여줘요. 아인브로크님이 그때 에소드 총창기 때 첫 대전 승리자. 약간 좀 유망주로 떨쳤죠. 일리장성님은 그때 에소드의 이런 게 공략이나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미큐님은 지금 현재 닉네임으로는 올블루님. 약간 에소드 일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좀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바로 폼입니다. 깔깔깔깔깔깔깔. 지랄하고 바빠졌네. 저는 그때 에소드 저거 창작 만화 그거 뭐지? 엘창만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잠깐, 내가 생성일이 그 내가 확실한 건 2007년인데 조금 바뀌었을 걸? 여기. 와. 2008년 2월 20 아 2월 2일. 2. 랭킹님 지금 고인물을 보고 있어요. 지금 태초의 빛을 보고 있다고.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아크엔젤 있잖아요. 레어 아바타 중에 아크엔젤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원래는 레어 아바타를 만들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고인물인 저로서 진짜 이거는 제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아크엔젤이 맨 처음에 무기만 나오고 그걸로 컨텐츠를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레어 아바타 아크엔젤 무기에 이어서 그 영상 그 뭐지 의상 있잖아요. 의상을 만들어진 계기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를 아이디어를 소재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인브로크님이에요. 원래는 애초에 그게 없었대요. 없었고 컨텐츠로 내놓을 생각도 없었대요. 레어 아바타에. 그런데 그 아인브로크 내가 확실한 거 아인브로크님이 맞을 거야. 아인브로크님이 그때 그 악세사리나 이런 거 날개도 다는 게 또 좋다고 해서 그것도 제안을 했고 거기서 아이디어 게시판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근데 GM이 그거 기획자가 그거 개발자가 그걸 보고 오이 좋다 하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인브로크님이 그거를 레어 아바타 있잖아요. 레어 아바타 아크엔젤 풀세트를 그냥 공짜로 다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거를 저는 들었어요. 네. 그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와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진짜. 왜? 그래서 나온 게 가열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가열기고 그 다음에 가열기가 나온 거고. 아인브로크님이 저한테 개인 채팅창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해요 진짜. 와, 난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그거를 보기 힘들 거예요 진짜. 거의 진짜 이거는 고인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아인브로크님도 도중에 뭔가 유저들하고 뭔가 싸워가지고 약간 그 블로그를 폐쇄를 한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라고 치기에는 좀 그렇고 아인 컨텐츠가 나올 때 그때 아인브로크님이 그거를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포스터 글을 그 루리앱인가 그걸로 글을 써서 올린 적이 기억이 나요. 나도 몰랐던 악필 때 아바타 진실. 그때 진짜 아인브로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네. 아무튼 네, 전 재밌었죠 그때. 네.